향후 유형의 변화는 이런 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 분쟁은 한 나라에서뿐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강은 나일강인데 나일강은 10개의 나라와 3대 기후지대에 걸쳐있는 세상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2025년에 나일강 유역의 인구는 6억 9천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죠. 물 수요는 사방으로 확대될 테고 나일강은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겁니다. 발원지가 나일강인 얕은 호수들도 기후 변화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인접국인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 협약을 체결해 1959년부터 나일강의 모든 물을 완전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나일강이 이집트와 수단에 도달하기 전에 8개국을 거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일강을 활용하지 않던 이 국가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강물을 확보하려는 욕망과 기술을 모두 갖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모든 물을 전적으로 나일강에만 의존하는 이집트 같은 국가는 전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이집트의 인구는 현재 7천만 명이고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두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나일강변에 살고 있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이용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앞으로도 그 지위를 유지할지는 나일 강물의 3분의 2를 계속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죠. 이집트의 나일강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물을 끌어와 새로운 나일 문명을 건설해야 나일 밸리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죠. 계획이 성공하면 사막에 수백만 명이 살게 됩니다. Some of the Nile basin countries have asked the questions, from where are you going to get the water for this big project? And we have to work on this and to convince our neighbors that we are not using more water than what we are using right now. We are using it much more efficiently. We realize the needs of the Nile basin countries. Definitely they need water. They have not had the chance before for development due to many reasons. But we should help them and they should help us toward this new future. 이집트의 가장 큰 약점은 생명줄인 나일강이 9개국 5,000km를 거쳐야 도달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집트의 희망은 나일강 상류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상류 국가들이 반 이집트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게 막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국가로 이집트 면적의 3배나 됩니다. 1959년 나일 협약에 따라 수단에 할당된 강물은 이집트의 3분의 1이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내전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마저도 사용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는 청나일과 백나일이 만나는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청나일과 아프리카 중앙의 백나일이죠. 앞으로 수단은 나일강 유역의 중앙 국가라는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형 유전의 발굴과 정치 안보의 증대로 가능해졌습니다. 수도인 하르툼의 현대화도 당국의 감독하에 착착 진행되는 중이죠.
수단은 아랍권의 곡창지대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100평방킬로미터가 넘어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모두 물이 부족한 땅이고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 땅은 현재 16%뿐입니다. 문제는 이 중에 매년 나일 협약에서 허용한 기준치보다 천만 톤이 넘는 강물이 드는 관계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수단은 중국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나일 강물이 유입되는 입구에 댐을 짓고 있는데 수단 당국은 이 메로위 댐 건설을 수단의 제일 중요한 개발 계획으로 봅니다. It is going to have an installed capacity of 1,250 megawatt, which is a huge amount, and this will boost our industri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물론 이집트로서는 불쾌한 일이죠. 나일 강물이 메로위 댐에 갇히게 되면 결국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에 대한 통제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의 급수탑입니다. 나일강의 90%가 바로 이곳에서 발원하는 물이니까요. 하지만 인공으로 물을 대는 땅은 전 국토의 1%뿐입니다. 수력발전소 같은 것은 있을 리 만무하죠.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벌써 이집트를 추월해 현재 7천만 명이 2050년엔 1억 7천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국은 어떻게든 나일강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나호는 청나일의 가장 중요한 발원지입니다. 이 호수의 강우량은 수백 년 동안 변함이 없었죠. 접근하기조차 힘든 이 고원의 수원지에 에티오피아인들이 댐을 지으면 지금의 나일 체제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아트바라 지류, 에티오피아어로 테케즈는 깊은 계곡을 파서 인공적인 것들의 접근을 막아왔는데
이제 이 모든 게 변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댐을 짓고 있죠. 200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이 협곡을 가로질러 바로 제가 있는 데까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댐은 4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기술 발전은 나일강의 미래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 간에 계속 카드를 섞는 정치 게임으로 변하게 되죠. 즉 나일강의 역학 관계가 상류의 국가들에게 유리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세계 역사에 대파문을 일으킬 사건이 될지도 모르죠. 백나일강의 상류 국가들도 이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탄자니아는 이집트의 경고를 무시하며 빅토리아호의 물을 길어쓰고 있고 케냐는 빅토리아호로 유입되는 강들의 물줄기를 물이 부족한 동부 지역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나일강 주변에서는 최근 몇십 년간 내전이 끊이질 않았고 많은 이들은 나일강 이용권 분쟁이 결국 더 큰 국제전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모든 국가는 국가 간 협력과 협의 기구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문을 여기저기에 세우는 실정이죠. 문제는 나일강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을 놓고 이렇게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유엔에 따르면 이런 분쟁이 일어난 배경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심각한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고 2분의 1은 여러 국가와 강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도 있다는 거죠. 노르웨이는 사방이 다 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13개의 폭포 중 6개가 있고 국경 안에서만 1년 내내 흐르는 강들이 무려 300여 개나 되는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거든요. 덕분에 노르웨이의 선택권은 굉장히 넓은 편이죠. 노르웨이의 물 분쟁은 자연을 대하는 가치와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노르웨이는 국토는 작지만 수력 발전 부문에선 세계 6위국이죠. 하지만 이제 수력 발전소 건설의 시대는 끝나고 400여 개의 강은 대규모 댐을 세우지 못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특이한 결정이죠. 노르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상품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힘으로만 흐르는 물길이죠. 하지만 이 강들은 1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조건 하에 개발이 허용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제일 큰 빙하 옆에 있는 이 작은 계곡에선 소형 수력 발전의 시대를 열려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다른 나라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자기만의 폭포를 갖고 있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는